항구에서 큰일이 났대. 손님이 또 끊겼어. 알란카라 산맥에 들어가다니. 아, 거긴 지금 상황이... 아휴, 말도 마십시오. 길에서 오신 걸 보니 길 뒤에 무언가 보이신가 봐요. 예전에 봤던 일들이야. 변한 게 없군. 배웠던 분이군요. 위험한 곳에 오셨군요. 꼼꼼히 자세히... 이쪽으로 가다니? 어서 오게.
길이 갈라졌던 모양이군. 어찌 마을 사람들을 두고 떠난단 말인가? 이제는 다들 가야 하네. 다들 준비하게. 여긴 정말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군.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긴 정말 알랑카르 산맥은 베른 북부를 지키는 마력 방벽이 있는 곳이네. 새로운 방향으로 교정해주는 수가 있으니 만한 건 너 하나뿐이고 늦었지. 아직은 의식을 완성할 수 있다. 산맥 동쪽 끝에서 최종 의식을 준비할 것이다. 조심하거라. 의식에 실패한다면 주인님의 피조물이 우리의 뼈와 살을 발라 배를 불릴 것이다.
드디어 주인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고대 유적 에메리아가 우리의 탐이었다. 베른을 지키는 마력핵이 그곳에 있다고 한다. 에메리아는 오래전부터 베른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었네. 드디어 베른의 역겨운 돌벽이 피와 창자로 장식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에아달린의 마력 방벽이 사... 멈춰라! 이곳은 신린의 성역! 엘베리아의 감히! 고요하고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다니. 하지만 신린 놈들이 마력핵을 숨기기에는 최적의 장소인가. 어서 오게. 지금 우리에게 시간은 가장 귀한 자원이야. 이곳은 유적지의 안쪽인가? 먼저 유적지로 가게! 지면의 아군이자 무한한 공포, 어둠의 주인이시여. 안 돼! 속에 뒤틀려! 아파!
어둠으로 날아오르라 가루미야. 죽음의 발톱이 일어날 것이네. 하르트가 아니라니 처음 보는 녀석이로고 하지만 뭐 상관없다. 그 누구도 위대한 혼돈의 계획을 방해할 수는 없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니 라하르트 아직도 살아있다니. 가룸, 당장 저놈들을 없애버려라. 내가 맞겠네. 더 이상은 뒤를 부탁하네.
내가 나서야겠군. 인간을 초월한 위대한 혼돈의 힘을 보여주마. 오실 여유가 있나? 지금은 제... 넌 실패했다. 그래, 지겹게도 또 네 놈의 방해를 받았지. 하나, 모든 것이 실패한 건 아니다. 마력핵이 폭주하는 건가? 모든 것은 세상의 혼돈을 만들기 위한 것. 그분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 마력핵이 폭발하면 베른 전체가 날아가 버릴 것이. 이젠 늦었어. 더 이상은 저건... 에버 그레이스...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에버 그레이스가 자네를 보고 있어. 개척하는 자, 빛과 어둠의 균형은 무너지고 있다. 이 세계 아크라샤의 붕괴가 머지않았다. 우리 가디언들은 이 별을 유구한 나이로 되돌릴 것이다. 허나 그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꿈꾸지 않는 자들의 낙원으로 오거라. 자네, 괜찮은가? 내 말 들리나? 아니, 마력 핵이 저렇게 간다니? 기다리겠다. 그대의 대답은.
다이아몬드? 그 사령술사 말이야? 지금 문트를 해치우고 나면 내가 또다시 받은 목숨도 끝날 거라고 생각했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모험가의 삶이란... 저기 모험가들 좀 봐! 검 손잡이가 좀 헐거워졌어. 와. 우마르 대장장이를... 최고거든! 아니, 자네! 벨은 성에 가지 않았나? 사령술사의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에버그레이스가 눈을 떠. 가디언이 움직였다는 것은 아크라시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 또 녀석들의 방해를 받으면 괜찮아질 텐데. 깨어난 가디언들이 이번에는 인간들을 벌하고 있다. 에버그레이스도 어쩌면 제가 가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카제노스. 에버그레이스! 군단장 자리가 하나 더 빌겠군. 더러운 소리를 주지. 그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다. 하나, 아크라샤의 균형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과거와 같은 선택을 하진 못할 것이다. 아크를 찾아라.